경북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추이가 오늘 10명 선으로 다시 꺾였지만은 집단 감염이 일어난 요양시설에서 여전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해제됩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북의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10명이 늘어나 누적 확진자가 1,2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산 소요양병원에 2명, 설인 요양원에서 1명이 추가됐고 경주의 한 주점에서는 5명이 더 추가돼 이 주점 관련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스페인과 미국에서 귀국한 경주와 성주 주민 2명도 확진을 받았습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564곳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는 오늘 자정부로 풀립니다. 격리 조치 결과 격리 전에 확진자가 나온 봉화 푸른요양원, 경산 설인요양원 등 4곳을 제외한 복지시설 560곳에선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분의 1 검체를 했는데 다행히도 한 명도 양성이 없어서 코호트 격리가 매우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참해 주신 종사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리가 해제돼도 예방적 코호트에 준하는 능동 감시 체제가 이어집니다. 입소자와 종사자의 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면회가 금지되는 한편 직원들은 집 이외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한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산에 요양병원 11곳의 5% 표본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 나왔고 경산 요양병원 전수조사 결과와 도내 요양병원 110곳에 대한 표본 검사 결과는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총력 주간으로 선포한 가운데 경상북도는 코로나 대응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 내일부터 최대 4일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